두두둥둥 두두둥둥 엣지 있는 발끝. 이것이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아니어서 이제 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가면 마스크 해야 되니까 차에서 좀만 오프닝하고 갈게요. 오늘 춘추 날씨가 너무 침울해요. 오늘 비 온다 그랬거든? 이러면 곤란한데. 우산을 안 가져왔네. 우산도 하나 사야 되나? 짠! 짠짜란 짠짠! 어때? 아주 탐나서 미치겠지? 어, 왜 이렇게 사람들 얼굴 보는 게 낯설지? 어, 난 뭔가 문명이랑 단절된 사람 같네. 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구석에서 좀 잘 보고 있어요. 누가 오면은 소리 질러요. 막 신고해요. 알겠죠? 뭐 하려고요? 회장이 왔냐면 옷 쇼핑을 하려고 왔거든요. 복고 스타일을 도전해보려고.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복고 스타일대로 도전을 해보려고요. 눈 잘 뜨고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요즘 패션이 다시 돌고 돈다잖아요. 지금 80년대 패션이야. 요즘 패션들 보면 시장이 있다고 이런 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이런 데 엄청 비쌀걸? 무시하면 안 돼요. 겁나 비싸게 생겼잖아요. 어? 잠깐만. 나 이 바지 있어. 물건이네. 이게 엄청 편하거든요. 이것도 패션 아이템으로 썼지. 멋있는데? 예전 스타일이 정확히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잘 모르겠어. 컬러풀한 것만 봤거든요. 아 어떤 스타일로 하는 게 좋을까. 70년대 80년대 90년도 있지만 전진소년만의 특별한 패션 있잖아. 어디 가서 지나가면 어제 전진이다 그런 스타일 있잖아. 저 색깔별로 파는 스타킹 없나? 빨간색 팔초시를 다른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 여기 한번 찜꽁.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고 다시 돌아가야겠는데? 머플러는 그 국놀이지. 요즘 젊은이들 스카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거 시장에서 샀다는 건 아무도 모를게요. 다들 고급 백화점에서만 살 것 같은데? 그죠? 오 나 빨간색이 자꾸 끌리고 있어. 나 나이 먹었나 봐요. 오 땡땡이 오메. 아 여기 나는 시장이라고 좀 빈티지 패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오산이었어. 근데 요즘 골목길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볼 수 있어요? 전 처음에 호주에 있다 이런 데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겨워가지고 이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알죠?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나만 이런 거 좋아해? 센스 있잖아. 이런 거 항상 현장 가면 꼭 입고 계신 아저씨분들이 있거든요. 아 나 무의식적으로 작업복을 봤네. 요거는 완전 그냥 원조 땡땡이네. 요거 어때요? 세상에 이게 있네. 이거잖아. 이거잖아. 오, 나 마음에 들었어. 아, 요거 하나 하려고 해요. 3,000원이야? 네. 패셔니스타 같지? 어머, 거시기 하네. 아, 요거 아닌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세요. 괜찮지? 잘 어울리죠? 그리고 내가 받은 데가 하나 있거든요? 요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팔토시? 팔토시 발토시 다 돼요. 아 그래요? 유튜브 보시나요? 예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전진소녀 한번 구독해서 봐주세요. 심심할 때 한번 놀러오세요. 3,000원 주고 샀어요. 3,000원 짠! 엄청 보드랍고요. 신축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때요? 3,000원 손 씌웠다니! 무슨 손? 패턴 아니야! 오! 딴! 어때요?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다. 아니야 이 구역에 이쁜 애가 나야. 속이 춥고 나가자 키읔키. 아니야 무슨. 나 화장품 님이 별풍선 두 개를 선물했습니다. 곤란한데? 남자 사귈 마음이 없어가지고. 다들 지금 넋놓고 침 흘리면서 나 보고 있구만. 이쁜 거는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참. 아 부끄럽게 왜 또 그렇게 봐요. 슬슬 출출해진다. 슬슬 호떡집을 향해 갈 때가 된 것 같긴 해.
아, 여기 또 먹거리 지금 골목으로 와가지고 뭐가 많네. 호떡 하나만 주세요. 인간극장 보셨어요? 인간극장 가끔씩 보지? 아, 가끔씩 보세요? 응, 네. 아, 나왔어? 아, 네. 시간 괜찮으면 인간극장 한번 재방송으로 아빠 왔다의 집을 짓다 한번 봐주세요. 아빠? 봤지? 어, 봤어요? 자네요? 아, 네, 저예요. 아, 그러네. 아, 알아봐주셔서 감사해요. 아, 또 올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호떡 좀 먹으면서 가야, 먹다 왔어.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호떡은 항상 바삭바삭해서 맛있어. 요즘 젊은이도 이런 거 좋아해요, 호떡. 맛있구만. 우리의 다음 목표는 색깔 타이즈야, 색깔. 어디 들어갈 데 없나 보고 있는데. 발이 내가 지금 구두를 신었는데. 발이 너무 싫어. 마침 오메. 신발 가게가 있네. 오메. 터신이 있나 봐야겠다. 사장님, 이거 빨간 터신 하나 얼마예요? 이거 6,000원이요. 아, 되게 폭신폭신하고 따뜻해. 아,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두구두구동동. 두구두구동동. 엣지에 있는 발끝. 이쁘죠? 저 발걸음 하기 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 아파. 어때요? 멋있죠? 여보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복고풍을 찾으러 한번 가볼까? 내 패션이 너무 약해. 초록색깔 원피스 나오면 딱인데. 나 여기 지리를 왜 오겠어 이제. 원피스 찾았죠. 지금 초록색깔 찾았죠. 너무 촌스럽나? 괜찮죠? 요즘 사람들 이런 거. 요거? 네. 얼마예요? 만 원. 만 원이요? 어, 아. 갈아입을 수 있는 데는 없죠? 그렇지, 형 갈아입을 것 같지. 아, 그렇겠지? 어. 한번 입어 완성시켜보고. 화장실이다. 여기에서 잘 지키고 있어요. 알았죠? 우리. 이것이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어때요? 아니야, 이것도 아닌데. 상피에? 다시 한번 봐봐. 포인트를 줄 빨간색 발터시와 빨간색 털신. 그리고 허리띠를 써야된 땡땡 스카프. 나 진짜 퀄리티 높게 꾸며보고 싶었거든? 어제 이거 내가 짜면서 사실. 와, 이거 진짜 기똥차게 재밌겠다. 사람들 엄청 재밌어 하겠다. 아, 이제 흥미로워 하겠다. 웃겨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럴 줄은 몰랐지. 아, 나 옷 뽑는 진짜 없다. 가리? TV는 안 걸겠다, 그죠? 나한테 귀 가다가. 파격적이어서 좋네요.